안녕하세요, 려드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름이 귀여운 케이스죠? 에코의 341G 레오를 리뷰할 거예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셨으면 같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먼저 이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07mm, 깊이 370mm, 높이 437mm로 그냥 일반적인 미들타워 제품입니다. 이 셰시 쪽 상단부 너비가 조금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내부를 보면 또 그렇게 또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케이스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발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뒤쪽이 조금 낮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색다른 시도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강화유리를 기반으로 한 쿨러마스터, 마스터박스나 850M과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다만 하단 패널기는 메쉬 처리가 돼 있어서 전면부의 흡기는 이쪽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먼지 필터가 없어가지고요, 내부로 먼지가 들어오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는 이제 국룰이 되어버린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고요, 아이오 포트는 전원 버튼, 요 코딱지만한 리셋 버튼, 그 다음에 LED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USB 3.0 하나, 2.0 두 개 오디오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측면은 강화유리인데요, 이게 경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고 닫기 굉장히 쉽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판 떨림음이 아무래도 케이스가 좀 크다 보니까 철판 떨림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그냥 일반적인 미들타워, 미들타워의 그것과 그냥 똑같아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미들타워 케이스,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요. 하단부에는 다행히도 이제 파워용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위로는 이동식 하드베이 요 손나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강화유리를 열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에는 이렇게 조립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ITX와 마이크로 ATX 그리고 ATX 보드까지 지원을 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요 셰시에 달려서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의 저장장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거, 그거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에코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까지 마시고, 국내 케이스 판매 1위예요. 1위 제조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건 칭찬 한 번씩 해주자고요. 아시겠어요? 기본 패널은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RGB 펜이 달려있고요, 상단에 120mm 혹은 140mm 펜 2개, 그리고 파워베이 상단에 120mm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개의 펜을 구성할 수 있어요. 순행 라디에이터는 요 상단에 최대 24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전면엔 최대 240mm, 그리고 후면엔 120mm 라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0mm까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345mm라서 순행 라디에이터나 CPU 쿨러, 그래픽카드 확장성은 보통에서 약간 좋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장장치 확장부도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요쪽에 있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쪽에 하나, 그리고 요 하드랑 SSD를 병행할 수 있는 요쪽에다가 하나. 그래서 SSD는 총 3개, 하드는 1개, 혹은 SSD 하나 둘, 하드 2개, 요렇게 해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리 공간을 볼게요. 요 타공수와 선정리 홀수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요쪽에 마이크로 ATX용 요 타공이 하나만 더 돼 있어도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최대 10개의 펜을 지원하는 펜컨이 달려 있는데요, 얘 위치가 선정리 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선정리할 때 약간 거슬리거나 너무 붙어 있다 보면 펜컨 쪽에 요 단자에 파손이 날 것 같기도 해서 이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원을 넣고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뿅! 네,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LED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LED는 소딩이 되고 쿨링팬만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에코 제품 중에 상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전면 펜 3개 중에 2개가 강화유리로 막혀있고 하나만 메쉬 타입으로 뚫려있어가지고 장식이긴 하지만 이쁜 거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펜컨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LED 모드 변경하는 이 장난질은, 아 네네, LED 장난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제격이죠. 물론 에코펜만 가능하지만요. 이 제품은 현재 샵단화 기준으로 75,000원이라서 이 가격대에 위치한 넘버8이나 아니면 Z5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확장성에는 밀리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와 펜 확장 개수만 마음에 든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에코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 부탁드려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